Stalkers. 2020년 한 해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고 코로나 시국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왠지 모르게 저는 굉장히 따뜻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저희 스토커즈는 사무실 이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콘텐츠 계획도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2021년은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2021년도 저희 스토커즈랑 함께 해주실 거죠? 애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굿바이 2020년! 안녕! Stalkers. 안녕하세요, 효리입니다. 제게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여러분들에게 2020년은 어땠나요? 올해 4월에 스토커즈에 입사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저물러 갑니다. 시간 참 빠르다, 그죠? 제게는 많은 의미가 있었던 2020년을 뒤로 하고 이제 21년을 맞이하려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없는 일상이 올까요? 그러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이랑 진짜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뭐 아무튼 곧 다가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물론 어디 밖에 나가지 마세요. 늘 건강이 우선인 거 아시죠? 20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럼 현바. Stalkers. 안녕하세요, 매니저입니다. 제가 스토커즈의 가족이 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는데요.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소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에겐 하루하루가 정말 특별함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어서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선물을 보낼 때 손편지도 정성스럽게 써드리는 등 최대한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느껴지셨나요? 2021년에도 스토커즈는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고 성장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맹정 29살! Stalkers. 안녕하세요, 연집자입니다. 2020년은 소중한 구독자분들과 제 월급, 영원히 함께하고픈 스토커즈를 만나 바쁘지만 힘든, 행복하고 알찬 한 해였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웃을 날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님들.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키미 언니가 쫓아가요. 감기 조심하시고 같이 웃으면서 2020년을 보내줍시다. 그럼 빠이!